오늘 운동 못했어. 고생했네. 나 이거 장 봤어. 오늘 가서 고생했지. 응. 다 해줄까? 여보도 퍼먹어. 또 뭔가 샷업. 무 많이 넣었어 진짜. 감자도 넣었어. 무 맛있겠다 이거. 맛있어. 먹어봐. 국물 좀 있게 했어. 국물 먹으라고. 맛있지? 맛있다. 맛있지? 장수지? 상추가 남아돌아서. 어쩔 수 없어. 뭐 샀어 어제. 그래서 상추 있어가지고. 언니 주려고. 많아서 저녁에 밥 드시라고. 엄청 많지? 무. 감자도 들어간 거야? 어, 감자도 넣었어. 맛있겠네. 잘 먹을게, 여보. 응. 잘 먹어. 아, 뜨거. 안 짜지? 잘됐지? 양념. 생선 안 비리지? 안 비리면 맛있어. 안 비려. 통조림. 응? 통조림을 했어. 여보 때문에. 맛있어. 깨를 묻혀. 홍두 깨니까. 그러네. 아니, 조림에 누가 맛있더라? 응. 나도. 감자보다 무가 더 좋아. 응. 시원해. 묵 여기 콩 있잖아. 콩밥 두부 파는 데 샀거든? 청국장이나? 청국장 샀어? 응. 언제 먹게? 나? 응. 내일 모레. 응? 내일 모레. 오빠랑 안 먹는 건데. 누구랑? 아. 우리 집에서 언니랑 먹을 건데. 끓여줄게 오빠 주말에.
간장 먹지 나. 감자만 봤나봐. 다 감자야. 이도 엄청 좋아하겠다. 밥 비벼달라는 거 아니야 또? 응. 우리 다 밥 비벼먹지. 그래야 돼. 생선 줄까? 자, 먹을게. 응. 비 올 것 같아. 비가 좀 파고 오지는. 그러니까. 찔끔찔끔. 날씨가 흐릴 때도 있어. 어제 새벽에 비 안 왔지? 응, 안 왔어. 응. 전혀 안 왔어. 그러니까. 어제 원래 비 온다고 그랬었는데. 엄마가 사는 건가요? 아니야. 그럼? 그 김치야, 오빠가 좋아하는 그 김치. 어쩐지 맛있더라. 엄마가 담근 것도 맛있어. 그리고 모양이 달라, 엄마가 담근 거랑. 엄마가 담근 물은 통무야.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어서. 아, 맞냐. 그래, 어머님 담근 것도 맛있는데. 맛있긴 한데 평생을 먹어서 그런가? 근데 맛이 달라. 그치? 둘 다 맛있는데 맛이 달라. 이제 원래 이 부분을 잘 안 먹거든. 응. 알아. 이제 끝이야. 가시가 생각보다 많아. 그러게. 물을 집중 공략해야겠어. 뭐가 맛있어? 배고팠나 봐. 왜? 엄청 빨리 먹었으나. 아우, 나랑 똑같은데? 반찬도 많이 먹고. 오빠가 배고파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오늘? 근데 막상 일어나면 아, 막 배고파 막 이건 아니야. 나 아침에 막 힘이 없어가지고 바로 잠들더만. 몇 분 보다가 잠들었어. 핸드폰 손에 쥐어져 있더라.
근데 그렇게 잠드는 게 좋아. 나도 모르게 스르륵 잠드는 거 있지. 날곱창에 소주 먹고 싶다. 그만 먹어. 응? 땀이야, 침이야. 땀. 그래도 요즘엔 머리에서 땀이 확 나진 않아. 내가 요새 그래. 머리에서 땀이 확 나. 왜 그러지? 머리 파마해서 그런가? 가게에서 밥 먹을 때는 전신이 젖어. 너무 무서워가지고. 거기 더워서 그런 거 아니야? 이거 먹어? 응? 아니. 나도 이거 생선보다 무가 맛있다. 응? 생선보다 무가 훨씬 맛있어. 갈치조림 같은 거 먹을 때 갈치조림 같은 거 어 굳이 갈치 안 먹어도 돼. 무만 먹으면 돼? 오빠 일부러 무조림 해달라고 하잖아 나한테 막. 무만 넣고. 아니 오징어랑 무 넣고. 오징어 무조림 좋아 나는. 오징어 무조림도 한번 하지 않았었나? 했었나? 몰라. 기억이 안 나네. 아 진짜. 어.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보이스피싱 진짜 떼번벌 떼통벌 거야. 너무 나 그거 진짜 어플 깔았으면은 생각 열 받아 나 지금. 대략 한 시간 전에 일이. 어차피 아이폰은 못 깔아. 아 그래? 어. 어차피 못 가는 거야? 아 다행이고 그러면. 나도 한번 왔었다니까. 어, 뭐 결제됐다고. 아니 어떻게 그게 딱 승인 그 문자까지 오고 한 5분 있다가 결제됐다고 오니까 거기다 또 밑에 소비자 보호 그 번호까지 있으니까 보자마자 어 뭐야 난 한 게 없는데? 바로 전화를 했지. 지금 어쩐지 이상하더라. 그 남자 혼자 전화를 받은 남자였는데 전화를 받는데 소리가 울려. 전화 또 내렸는데 왜 그런데 뭐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막 여기저기 시끄러워야 되잖아. 되게 조용하고 울려. 그리고 자꾸 끊겨 말이. 그리고 또 전문가답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았고. 나처럼 이렇게 피해 사례를 드는 사람한테 이제 와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결제가 됐다니까. 맞아 당황한 거야. 근데 그러면 카드사 먼저 들어가서 뭐 결제된 게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거기 전화부터 하고 보는 거야. 그걸 안 했는데 이러고. 어, 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있으면 어, 조심해야 돼 진짜. 그것 때문에 깼어 아마. 아 내가, 전, 내가 전화한 것 때문에 깼어 오빠? 거실에서? 뭔 소리 하는 건가 근데 나한테 물어보지는. 아니 나는 오빠 자니까 방에 가서 그럼 문 닫고 통화하든가. 아니 여기서 얘도 빨래지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딱 있는데 봤는데 인증번호가 날라온 거야. 그래서 뭐야 이러고서는 있는데 무시했어. 처음에 인증번호를 무시했어. 그러다가 아니 근데 인증번호가 왔어. 그 인증번호를 걔네가 어떻게 맞출 거야. 어 그래 그러니까 뭐야 뭐 누구 저기 했나? 어차피 내가 인증번호를 모르면 못하잖아 결제를. 그래서 무시했단 말이야. 그러고서는 한 5분 정도 있다가 또 문자가 와. 그럼 결제가 됐대. 147만원이 이상해. 그게 카드로 결제됐으면 카드에 바로 응 카드 알림이 뜨지. 떴는데 나는 쓰면 바로 뜨니까. 근데 그게 안 떴어.
어. 뭐가 결제되냐고 막 이래서 애플에 전화했나? 뭐 했지? 현질했나 뭐 이런 아. 그런 것 때문에 게임을 안 하는데 뭐죠? 아 정말 내가 이렇게 당할 줄 몰랐어. 당한 건 아니지만 속을 줄 몰랐지? 어 속을 줄 몰랐지. 어, 나는 안 속을 줄 알았어. 뉴스 보면 한국 정부 왜 당하냐 이랬지. 다들 그래 뭐에 씌인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데 갑자기. 아니, 아니 처음에 막 옛날에는 경찰청 사칭하고 막 이랬었잖아. 검찰청인가? 검찰청 4층에서 오늘 보이스피싱 많았는데 요새는 와 별의별 수법을 다 쓰는구만. 아주 옛날에 전화 와가지고 무슨 마포구 누구 형사래. 어. 마포구 누구 무슨 형사야? 그러니까 끊어버리더라. 나 그냥 바로? 근데 오빠 말이 맞아. 내 정보가 이미 다 팔렸어. 그렇게. 근데 거기에 대고 걔네한테 에이, 어. 너네 뭐 어쩌고저쩌고 욕하고 막 이러잖아. 어. 집주소 내면서 협박을 한대. 어, 진짜? 어. 너 내가 간다 막 이러면서. 오진 않겠지만 이게 무서운 거지. 무섭지. 그러니까 해코지가 되면 어떡해. 무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. 나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. 나 전 당할 수 있으니까. 속을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오빠도 응? 왔었다며 몇 달 전에 똑같은 문자가 헛소리 하고 있네요. 신경도 안 썼는데 내 마누라가 그럴 줄이야. 엑스신들 이러고 말하는데 비유시으 라고 말하는데 물 한잔 할까? 어 아이고 많이 끓였다 오빠. 응? 많이 끓였어. 직접 만드시는 건가? 응? 그 회사님이 직접 만드는 건가? 무? 어 거기서 만들어서 파는 거야. 체인점 같은 거 아니고? 아 콩밭이라고 체인점인데 거기는 다 수제야. 옥도 다 수제. 두부도 수제. 응? 보이스 아니야? 매너무그를 해놨었는데 몰라. 밥 먹었네? 어, 엄청 많이 했네. 물 엄청 많이 넣었어. 근데 많이 해야 돼. 이도 때문에. 이도가 이거 딱 한 끼 먹잖아?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찾아. 어. 그래서 해놔야 돼. 깨끗이 먹었지? 나 이걸로 계속 건져 먹었는데. 나 그냥 좀 주워먹었는데 한번 끓이긴 해야지. 어 끓여야지. 끓이고 냉장고에 넣나? 응. 요 날씨가 더워서 상해. 아 배불러. 아. 콜라 먹으니까 더 확 배불러졌어. 탄산차서 그래. 어. 이런 거 말고 또 많겠지? 다른 것도? 옛날에 막 대출이나 이런 거. 요즘 많은 게 그거잖아. 손실보전금. 손실보전금 신청 안 했다고 신청하라고 UL을 보낸 다음에 악성코드 찍는 거. 아 진짜? 응. URL은 함부로 누르면 안 돼. 그래서 근데 아이폰은 어차피 안 깔려.
아, 원래? 아이폰은 그런 거를 쉽게 설치할 수가 없어. 아, 아이폰만 써야겠다. 아이폰 보안이 좋으니까. 아, 그래? 다행이네. 그 악성 코드가 문제구만. 그러니까 그거를 악성 코드를 신기면 네가 112에 전화해도 걔네가 받아. 아, 그래? 전화 그 돌려놓는 거? 어. 모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. 어,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.